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거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그 수군거림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친밀히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함께 만나서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어떤 이들, 멀리하는 이들과 그렇게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15장 말씀에서 동일한 주제에 세 가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또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천하의 그 어떤 죄인이라도, 무슨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낙오자요, 블랙리스트 대상자에 오른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 지역장님 한 분이 믿음이 없는 외할아버지와 또 외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지역장님의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장례 예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외가는 이 지역장님 어머니를 제외하고서는 다 믿지 않는 분들이세요. 강한 불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장례 예식을 기독교장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토요일 저녁에 이 지역장님이 동행일기를 적으셨는데 그 한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례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엊그제 할아버지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어머니께서 확인하신 물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함과 함께 하나님의 각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외삼촌 댁과 외가 분위기상 장례가 어떻게 치러질지는 딱히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빈소가 차려졌는데 성도 김정원이라는 팻말과 함께 그 아래 놓여진 성경책,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여러 애매한 순간들 속에서 할아버지의 아멘 응답이 있던 임종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정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기도만이라도 함께 하면 좋겠다 했던 위로 예배 시간, 여러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당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영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발인 예배까지, 그리고 고향 선산에 묻히시는 하관 때에는 그간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셨던 할아버지 댁 앞에 교회 목사님께서 하관 예배로 찬송까지 부르며 또 한 번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미신과 풍수지리를 따르는 이들 앞에서 영적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이 지역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장례 기간 동안 되어진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아직도 얼떨떨한 그런 기분이 그 얼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그 권사님의 얼굴 표정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같은 그 환한 빛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되어진 일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여겨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죄도 씻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자를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는커녕 지금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일어나는 상황들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엄청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큰 소를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한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그 맏아들. 그 맏아들은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없어요. 아, 그런데 저렇게 배은망덕한 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내 거가 다 너의 거야. 너 왜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그렇다면 내 인생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저 구원 받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전체를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밑사람 강사로 오셨던 최영수 목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회중들, 남자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그분을 일으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성도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함께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대답한 성도에게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내가 박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박수 받는 성도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수 갈채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삶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 나를 위한 하늘의 잔치가 열려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를 위한 엄청난 박수갈채, 천사들의
합창소리와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웃음소리와 하나님께서 환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박수, 환호,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 그 주인공이 나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의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잔치의 주인공 아무개.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그 결혼식 주인공의 이름이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 잔치의 그 엄청난 주인공들이었어요. 어느 성도님의 간증 한 토막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노숙자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낮에 술에 취해 사람 많은 거리에 누워 잠자던 노숙자였습니다. 돈이 있을 땐 좋은 술집에서, 돈이 없을 땐 길에서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저를 경찰들이 집으로 데려다 주면 마중 나온 아버지와 아내에게 욕설을 내뱉던 저였습니다. 오래전 먹고 잘 데가 없어 교회에서 1년 가까이 먹고 자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30평 남짓한 예배당이 전부였던 작은 교회 그 한쪽 구석에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담배 없이는 잠 못 들었던 그때 밤마다 교회 현관문을 열어놓고 담배 연기를 내뿜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목사님과 교우들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커튼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코를 골며 잠을 자도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을까 필요한 게 없을까 밤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다 셀 수 없지만 그때마다 베풀어주신 교우들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랑들로 제가 변했습니다. 주목자 형제님들이 오가시는 길을 함께하며 그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가, 그들이 저와 하나라는 것이 점점 더 믿어집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만큼 작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간증입니다. 한 10년 이상 된 간증이에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2주 전에 선한 목자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세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대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구원받아야 될 이들을 찾아가고 또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닫힌 문이 아니고 열려진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잘못을 한 자들인지 하나님 죄의 종노릇하며 방황하며 하나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찾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교회로 찾아와 함께 하나님 만찬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베푸는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한국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이들인지 용납하고 품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이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여들어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변화된 하나님 새 일꾼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7절, 10절, 32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기쁨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는 죽었다 살아난 내 동생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일어나게 되는 천국잔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 생명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하나님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축제가 일어난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 잔치 축제의 기쁨에 날마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길로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 방황하며 세상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나누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그것을 베풀어주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행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의심하고 주님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자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신 것을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격이고 기쁨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그것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